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자녀 삼아 주시니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내 삶의 길이 푸른 초장이요 쉴만한 물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셔서 예비하신 귀한 은혜의 장이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이 이곳에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금요 심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귀한 은혜의 찬양 올려주신 우리 차성훈 목사님과 또 금요 찬양팀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아멘. 우리 저녁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금요 심야 기도회 때는 이제 교육부 목회자들도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서게 되는데 제가 그 첫 테이프를 끊게 돼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곳에 오신 성도님들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교하는 본문 우리 요한일서 오늘 읽은 요한일서는 배경이 있습니다. 요한이 사도 요한을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교회 안에 들어온 영지주의자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또 물리치고 하나님의 자녀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요한일서입니다. 영지주의가 말이 어려운데 한자로 보면 영지, 영자가 영자죠. 영자 우리 영혼할 때 영자죠. 지는 알지자 쓰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영적인 지식이 중요하다. 이게 영지주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려면,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 그게 영적인 지식이다. 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요한일서를 쓸 그때 당시 기독교 초대교회 당시에 많이 퍼졌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한 그룹은 이 영적인 지식이 중요하니까 육체를 별로 좋게 안 보는 그룹이 있어요. 육체는 더러운 거다. 그래서 방탕한 생활을 하도록 본인 스스로 그런 생활을 추구했고 다른 한 그룹은 이 더러운 몸이니까 이게 얼마나 이 죄덩어리의 몸이 그러니까 금욕주의를 추구를 했어요. 금욕적인 생활을 들어가서 양쪽 다 사실은 맞지가 않죠.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쓰면서 강조한 부분이 본질적인 부분이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다라는 게 구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다? 사랑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은 지식으로 얻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 달달달 외운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뭘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믿음. 그러면 믿는 게뭘 믿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 믿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의 뭐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으신 그 사건을 믿는 거잖아요. 다시 부활하신 사건을 믿는 거잖아요. 그게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중요한 본질은 사랑이라는 거죠. 주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깨달아가는 거를 믿음 생활이라 그래요. 그걸 신앙 생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빠지는 이유, 이단에 빠진 이유가 이런 이에요. 구원은 지식으로 얻으려고 그래. 계시를 알아야 되지. 또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되지. 뭘 알아야지. 뭘 알아야 되지. 이거를 이단들이 접근을 합니다. 사람들은 솔깃하게 돼 있어요. 근데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자들이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신기한 게 요한일서가 쓰여진 곳이 에베소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있는 에베소 지역인데 여기서 이제 요한복음하고 요한일서를 씁니다. 사도 요한이 쓰는데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사도 바울도 힘써 복음을 전한 곳이고 그런데 에베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풍요의 신 아데미라고 하는 신을 숭배를 많이 했어요. 풍요를 사랑을 한 거죠. 에베소 지역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사람들이 뭐를 모르냐면 성령을 몰라요. 거기에 목회자가 누구였어요? 아볼로 목사님이었어요. 에베소에 있는. 근데 거기 성도들이 성령을 몰라요. 풍요로우니까. 성령을 모른다라는 거는 뭐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2장 1절 이후에 에베소를 예수님이 지적을 할때 뭐를 자꾸 지적을 합니까? 첫사랑을 회복해라. 첫사랑. 사랑을 잃어버린 지역이에요. 에베소 지역이.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2장 15절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 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성령 잃어버리는 거고 성령 잃어버리니 내갈 바를 모르는 거야. 내가 갈 바를 방황하는 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 오늘 설교의 메시지는 딱 하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제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를 하시잖아요. 5일 동안 만물을 조성하시고 6일째 당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뭘까?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왜? 만물보다 인간을 먼저 창조하면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먹을 게 없고, 살 곳이 없고, 땅이 없고, 하늘이 없고, 물이 없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6일째 만드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만드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형상을 주셨다 그래요. 형상을 주셨다는 거는, 다른 피조물들한테는 형상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건 자식같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람들은 뭐 같은 존재예요? 자식 같은 존재예요, 자식 같은. 내 형상, 나랑 꼭 빼닮은 내 자식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근데 인간이 묘한 존재인데, 보면
얼마나 큰 걸작품인지 몰라요, 인간이라는 게. 인간은 하나님도 아닌데, 그렇다고 동물도 아닌데, 하나님하고도 통하고, 동물하고도 통해요, 인간은. 신기한, 그게 신기해요. 하나님 형상을 오직 인간에게 준 것은 그 안에 성령님을 내주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오직 인간만 하나님이 성령을 내주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인간 외에 다른 피조물을 위해서 죽으신 적이 없어요. 오직 피조물 중에 누구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인간들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우리 사람 때문에. 왜?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 같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천사한테는. 오직 누구에게만? 사람에게만.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알았냐면 이 인간을 누가 사랑하는 줄 알았냐면 마귀가 알았어요. 마귀가. 마귀 뱀.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을 괴롭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마귀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을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괴로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에요? 빛이니까. 빛이기 때문에 괴로우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마귀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고 달려들어도 하나님을 이 괴로움을 받아요? 안 받아요? 하나님은 괴로움이 없으신 분이니까 괴로움을 안 받는데 이 마귀가 뭘 알아냈냐면 하나님을 괴롭히는 방법을 알아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힐 수 있습니까? 이 마귀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를 괴롭히면 누가 괴롭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괴롭다라는 걸 마귀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마귀는 누구를 공략하려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피조물 사람을 공략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을 고문을 할 때 고문을 하잖아요. 우리 일제치하에 고문을 하는데 고문을 불게 하는 방법이 일제 때 독립운동가들을 불러다가 지지고 고문을 하면 안 불어. 독립운동가들이 죽어도 이걸 안 불어. 그런데 불게 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자식을 데려다가 인두로 지져버리면 독립운동가도 불어버려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내 고통보다 누구의 고통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식의 고통을 참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말을 바꾸면 나의 즐거움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셔요. 내가 즐겁게 살면. 그래서 우리가 기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괴로우면 누가 괴롭다? 하나님이 괴롭고 내가 기쁘면 누가 기쁘다? 하나님이 기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마귀가 우리를 지옥을 끌고 갈 때 자기네끼리 가면 되는데 사람을 끌고 가요. 지옥으로, 음부로.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누가복음 15장 7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의 뭐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하나님의 복음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전하는 겁니까?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인데 그거는 뭘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전해서 뭐를 하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하는 거. 그거를 우리
교회 용어로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전도라고 하죠. 그래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 믿음. 이 사랑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백배나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다. 그런데 영혼이 지옥을 가면 하나님이 내 자식이 지옥 가는데 얼마나 괴롭습니까? 바로 그거를 마귀가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에 끌고 가려니까 사람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마귀가. 그러니까 천국으로 내려가려니 누가 들어와야 되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야 되고, 마귀는 우리를 끌고 가려니까 우리 몸에 들어와야 되고,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면, 이 영적인 이 사실을 모르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켜가면서 나를 자녀 삼으려 하시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분들 중에 이런 말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한 10년 전에 믿지 않는다 하여 자신의 자식이라 하는 인간들을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당신네들의 신을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유명하신 분이 얘기를 하셨어요. 책을 쓰셔서 책을 기독교를 향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차라리 나는 지옥에 가서 당신 신이 버린 그 억울한 영혼을 가서 구하겠다. 이 말을 유명하신 분이 하셨어요. 일리 있어요, 없어요? 언뜻 들으면 일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뭘 모르냐면 지옥 가면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걸 몰라요. 오직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생각해도 모든 걸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봐. 아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뭔 말이냐 이게? 구원을 하나님 말씀으로 하면 얼마나 쉬워요. 이 세상도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간단하잖아요. 다 구원받아라 그래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은 우리보다 다 전지전능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잘하는 게 있어요. 전사님 뭘 잘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뭘 잘합니까,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 나쁜 생각하는 거. 그죠? 남 험담하는 거. 우리가 더 잘해, 하나님보다. 하나님 속성 안에서, 하나님 그 사랑과 공의의 속성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것밖에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어려워했던 게 우리 사람들 구원하는 게 가장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서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뭘 받아야 돼요? 용서를 받아야 돼요, 용서를. 그걸 주의 보혈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이하에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얘기를 합니다.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을 싹 다 멸망시켜버리고 새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십니다. 왜? 우리 같으면
한두 번 그냥 인내하고 우리 관계에서 한두 번 인내하고 참을 수는 있는데 계속 잘못하면 우리 같으면 확뭐 해버립니까? 우리 같으면 확뭐 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 같으면 확뭐 해버려요? 쓸어버리지, 쓸어버리지. 죽여버린다는 무서운 말 하면 안 되고. 확뭐 해버려요? 쓸어버리잖아요. 쓸어버리는데 그게 하나님과 나의 차이다. 우린 새로 만들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 왜?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에요, 그것도. 그것도. 무슨 속성? 사랑의 속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 쓸어버릴 것들을 누가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우리들도 사랑의 속성이 있죠,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사랑하잖아요. 아까 또 인사하셨잖아요. 아니에요? 인사하셨잖아요. 서로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는 좋다가도 잘 식어요. 이 사랑이 잘 식어. 이게 아니다 싶으면 딱 우리는 돌아서요. 모온 차이로, 성격 차이로 딱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배신당할 때 우리는 그냥 안 본다 그래 버리죠. 그런데 헤어질래야 헤어질 수 없는 사랑이 있어요. 어떤 사랑입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에요. 그거는 헤어질래 헤어질 수 없습니다. 부부가 한 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이혼하면 뭐가 됩니까? 남남이 되죠. 남남이. 좋을 땐한 몸이지만 헤어지면 뭡니까? 남이죠. 남. 그런데 자식은 썩을 거 아무리 보기 싫어도 이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혼이 안 돼요, 자식은. 그놈은 속못 차려도 내 뼈요, 내 살이요, 또내 피다. 부모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부모와 자식은 뗄래야 뗄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인이 사랑하는 자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무슨 권세를 주셔요? 자녀가 되는, 자식 삼는다는 거예요. 자식 삼는다. 그러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 뜻대로 우리가 못 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돌로 새 사람을 만들지 않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돌 속에는 예수의 피가 없어요. 내 속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의 피가 있어요. 내 속에는 예수의 피가. 근데 돌에는 예수의 피가 없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 같이 고통이 밀려오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뭐라고 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못 들은 척을 하는 거예요. 못 들은 척을. 귀를 막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구해달라고 하는데 귀를 막는 거예요. 처절하게 얘기를 하는데도 못 듣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걸 몰랐을까? 알아? 못 듣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왜? 왜? 우리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아주 귀한 것을 얻으려면 귀중한 걸 버려야 돼요. 시시한 것을 주고 귀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얻어요. 못 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 하려고 그래요? 자꾸 그 생명의 길에서 튕겨나가려고 그래. 튕겨나가려고. 그게 바로 누굽니까? 그게 탕자잖아요, 탕자. 탕자. 탕자가 아버지 집 떠난 것이 아버지가 잃어버린 거예요? 탕자가 나간 거예요? 아버지가 잃어버린 거예요? 탕자가 자기가 나간 거예요? 탕자가 나간 거잖아요, 탕지가. 탕자가. 누가 봐도 그건 탕자가 나간 거잖아요, 자기가. 돈 달라 그래가지고.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 그럽니까? 내가 잃었다. 쟤는 내가 잃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따질 말 얼마나 많습니까? 탕자가 돌아오면. 일로 와봐라. 야, 이 자식아. 너 내가 돈 땡겨줬을 때너그돈다 어디 썼냐? 어? 먹고 마실 땐 좋았는데 이제 와서 들어오면 어? 내가 용서해 줄거 같냐? 우리 같으면 할 얘기 있어요, 없어요? 할 얘기 있잖아요. 우리 하민이가, 우리 아들이 하민인데, 일곱 살. 아주 그냥 난리를 칩니다. 뛰쳐나가. 다 싫대, 다 뛰쳐나가. 자기는 혼자 난대. 그러다가 어저께 유치원에 자기 엄마가 데리러 갔는데, 뛰쳐나가. 엄마가 안 보는 사이에 저희 집 앞에는 시장이 있습니다. 시장이 있는데 시장으로 뛰쳐나간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시장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 텅텅 빈 시장인데, 그날 이제 설 대목이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사러? 제사 차례할 거 사러 사람들이 무지하게 몰린 거예요. 거기로 애가 튀어버리는 거예요. 들어가 버리는데, 전화가 왔어, 저한테. 저 설교 준비 막 마무리하고 있는데. 여보, 여보. 우리 하민이가 튀어갔네. 못 찾겠어요. 어떻게 해요? 울먹울먹거리면서 그래서 내가 냅둬. 지가 가서 그냥 고생해봐야지. 지가 어? 집 귀한 줄을 알지. 그거를 뭐라 그래요? 그걸 율법이라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는 걸 율법이라 그래요. 나는 율법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애 엄마는 울상이 돼가지고 집에 들어오지 한 시간을 찾아 헤매. 그런데 하민이가 마음이 기뻤겠어요? 시장에서 한 시간 동안 엄마 찾아서 우는데, 나중에는 동네 분이, 자기 이모가 찾으러 나왔다가 저기서 오는 거를 보고선 데려다가 이제 집에 데리고 왔는데, 지 엄마가 가만둡니까? 두들겨 패려라 그러지. 두들겨 패려라 그러는데, 공갈을 하죠. 근데 우리 집사람은, 저는 패는데, 저는 율법이라서 패는데, 우리 아내는 그렇게 못해요. 말만. 그 공갈뿐이에요, 공갈. 너, 이놈의 자식, 그러면, 어? 그러면 우리 하민이가 딱 하는 말이 뭐냐면, 엄마, 제가 뛰쳐나가서 죄송해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나간 거예요? 자기가 나간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내는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잃어버린 거야. 내가 잃어버린 거야. 어, 뭐, 내가 잃어버렸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 말안 하잖아. 거기다 대고 반지 끼워주고 목욕시키고 잔치하고. 왜 따질 말 많은데 하민이한테 따질 말 얼마나 많아요? 나이 자식아, 너 엄마, 어? 너 나가서 엄마 잃어버리면 너 고아되지. 너 어떻게 살려고 할 말은 아무 말안 하는 거. 왜? 자기가 자식이 괴로운데 거기다 대고 뭐를 주기 싫은 거예요? 괴로움을 주기 싫은 거예요. 거기다 대고 더. 자식이 괴로운 줄 아는데 거기다 대고 괴로움을 주기 싫은 거예요. 그거를 똑같이 베드로로 가봐요. 베드로. 베드로가 주님 욕하고 떠났잖아요. 마가복음 14장 71절 이하에 보면 욕하고 떠났다고 그래요. 저주하고. 헬라어 원어 보면 욕지거리하고라고 나와요. 욕하고 떠났잖아요, 욕하고. 그러면 주님이 베드로 미워요, 안 미워요? 미워요, 안 미워요? 밉잖아요, 밉잖아. 그러면 따지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아? 야, 네가 어? 내 수제자라고 얘기만 안 했어도 내가 와가지고 네한테 따지지는 않는다. 어떻게 네가 욕은 왜 하냐? 욕은 왜 하냐? 야. 그냥 모른다고 하지 왜 욕은 이 자식이라고 욕을 하냐 이 자식아 우리가 얘기를 할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 아무 말안 하잖아. 거기 아무 말안 하면서 뭘 합니까? 괴로움을 주기 싫은 거예요. 베드로한테 괴로움을 딱 하나 물어보시더라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번 물어보시더라고. 그 얘기는 육에 빠져서 그래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고통받지 말아라. 나는 널 미워하지 않는다. 고통받지 말아라 때문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고통이 너의 고통이 누구 고통이다? 내 고통이다. 베드로는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탕자는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도 있지. 자기가 나와서 고생했으니까 고통은 있는데 그거는 자기 고통인데 부모는 누구 고통이에요? 부모는 자기 고통은 없어요. 자식 고통이 누구 고통이에요? 내 고통이에요, 내 고통. 내 고통. 그러면 나 때문에 괴로워하는 부모의 심정을 안다. 하나님의 심정을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 버리고 다른 거 찾아가면 안 돼. 우리는. 그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걸 효도라 그러는 거예요. 효도. 효도가 부모한테 뭘 해줘서 효도가 아니라 뭘 해줘야 효도입니까? 아니잖아요. 나의 기쁨과 감사의 삶을 보게끔 하는 게 효도예요. 내가. 이제 내가 저 효도 못했죠. 맨날 예수님 믿기 전에 가서 입버릇처럼 엄마, 아버지 가슴에 못 박은 소리가 이르려면 아버지 뭐로 났어요? 안 주려면 뭐로 났어요? 남들은 아버지 밑에서 돈 빵빵하고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르려면 나를 뭘로 났어요? 제가 입버릇처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제가 철이 드니까 애를 낳아보니까 아버지 어머니 입장이 돼보니까 조금은 알 것 같다는 거죠. 우리가 지옥 갔을 때 그냥 냅둬 내가 지옥 가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이러기에는 내가 지옥 갔을 때 영원토록 하나님은 덤덤하실까? 하나님은 지옥 보내놓고 가만히 있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고통을 받아요. 그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우린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이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부터 사랑하면서 살아야죠.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고. 왜? 내가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심이 뭐가 되기 때문에?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이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조롱하면 안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제사장들이 얘기를 하더라고. 내려와서 나를 구원해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라. 조롱하더라고. 그게 할 소리요? 할 소리요, 그게? 근데 예수님은 고통을 감내하시더라고요. 고통을. 왜 고통을 감내하셨을까? 그거를 제가 또 곰곰이 또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왜? 감내 안 하면 그 제사장도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서 고통받아야 된다는 그 고통을 주님이 아는 거예요, 이거를. 차라리 이 고통 내가 받지, 네가 받는 것보다. 그러니까 조롱하는 자들이 마지막에 한 얘기가 뭡니까? 저는 실로 하나님의 뭐였도다? 아들이었도다. 사랑하면 승리합니다. 인내하면 승리합니다. 사람들은 바보 같다고 얘기해도 사랑하면 승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누구를 사랑해서 오십니까?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나 하나만 있어도 주님은 오셔요.
하나만 있어도 나 구하려고. 그런데 왜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을 모를까? 왜 자꾸 잊어버릴까? 아직 뭐 안 들었기 때문에. 철 안 들었기 때문에. 철 안 들었기 때문에. 철 안 들었다라는 건 뭐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의 깊이를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락 성교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합시다. 그리고 그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증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넓고 깊은 그 사랑이 여러분들 삶에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직 한 메시지, 주님을 사랑하세요. 우리 찬양 한 곡 부르시고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시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속 못 차리고 있어도 하나님 항상 묵묵하게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우리를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사랑을 확인합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저를 붙들어 주시고 힘들 때 함께 해 주시고 또 내가 그 사랑으로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합심으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버린 것 같이 하나님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내 추한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 하지만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 내가 느끼는 고통 바로 하나님이 고통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 그 사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삶을 하나님 붙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하며 그 사랑에 아버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그 사랑으로 더비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만 바라보는 우리 인생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축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돌봐주시는 그 은혜에 하나님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 손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놓칠 때도 하나님 우리를 꼭 뒤에서 안아주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시간 아버지 주님께 다시 한번 아버지 힘을 달라고 또 주님 은혜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중보기도 몇 가지만 제가 나열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교회와 우리 성락선교교회 우리 성도들과 나와 나의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살펴주시고 평화 안정과 통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세계 평화의 상징이 되게 하시고 온 국민이 서로 싸우지 않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자고 이래로 없는 아름다운 나라를 일구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락성교교회를 축복하시고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붙잡고 영적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지영은 담임 목사님과 모든 목회자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 공동체를 섬김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말씀과 성령의 은혜 받고 사랑의 은혜 받고 회개하여 변화되어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넘쳐나는 생활되게 하시옵소서. 새로 정착하는 새로운 성도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으며 잘 정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셔서 사랑하시며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와 나의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긍휼하게 하나님 여겨주시고 주님의 베푼 그 사랑의 은혜를 붙잡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의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 끼치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사랑의 간증들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중보기도로 나열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이 시간 붙들고서 주여 한번 외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더 자유롭게 돌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중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힘이 없어서 하나님 그 아버지 삶이 광야와 같아서 아버지 기도할 힘이 없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시간 기도합니다.